자, 첫 번째 안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번에 제가 여름 수련을 사역하면서 질문들을 받을 때 정말 많이 들어왔던 질문 한 탑5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당연히 그거겠죠. 첫 번째 의견은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의견은 들을 수 없다. 어 일단 없다부터 설명하자면 왜 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어 성경 말씀에 나온다 예언과 계시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과 계시는 어디까지나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이 예언과 계시의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그런데 어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오셨네 그리고 그분을 설명하는 말씀이 만들어졌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여기 말씀이더 추가되는 어떤 예언과 계시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 위에 한 자라도 더하는 자마다 벌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음성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입장이 있고 또 근데 또 분명히도 들을 수 있다. 왜냐면은 어 사도들도 계속 음성을 들었고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 첫 번째로 어, 음성이 없다라는 말에 좀 반박을 해 본다면은 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적 사실들을 더잘 알리시기 위해서 좀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니까 절대 이걸 안 하실 거야. 라는 거는 너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한다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말이란 게 그렇잖아요. 100% 없어 이런 말을 하기가 우리가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100%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건전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관련해서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굉장히 보수적 입장을 지니신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이분 하신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선교를 나가 보면은 어떤 이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곳 혹은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곳에서는 확실히 예언이나 계시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빠르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근데 그러다가도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이후에는 그것들이 발생 안 하더라. 그래서 이 교수님의 입장도 그런 거죠. 분명히 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전혀 버리시지 않는다. 계시가 없다. 음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입장에 많이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반박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한테 말씀이 있는데 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 말씀이 있는데 이 듣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 네 이게 제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굳이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한테 말씀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보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보면 많이 문제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문제된 경우는볼를못 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서 여기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봤거든요. 자, 한번 이걸 좀 분석해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관점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자, 첫 번째로 저는 혼동이라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정말 자기 안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로 무슨 어떤 소리 마냥 뭐 예를 들면은 뭐성진아성진아 성진아 너는 나중에 나중에 목회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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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떠오르게 하신대요 자 근데 마음이 떠오른다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떤 충동적인 생각 아니면 어떤 마음들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근데 인간이 잠깐만 지금 어떤 생각에 떠올랐는데 이것은 나의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아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라고 단언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한두 개는 진짜 을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음성을 주신 걸수 있어 근데 오히려 이런 경험 때문에 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만 떠오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착각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신중함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뭐 단기선교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내가 음성을 들을 줄 알아. 하나님한테 기도해봤더니 어 단기선교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래. 하나님의 뜻이래. 자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음성 주시고 뜻 주신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로 굉장히 독단적이고 어떤 무대보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단계선교를 가라했어. 아 그럼 무조건 가는 거지. 자 근데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단계선교를 간다 했을 때뭐 예를 들면 주변에 피해를 가지 않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혹은 그 나라에 가서 피해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중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수집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맞아. 여기에 반대하는 건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독단적이고 성급하게 일을 진행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떤 반대의 경우 혹은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까지 고민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라고 하면서 어 되게 일을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할 위험이 있죠. 자그 다음에 아마 좀 2번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독단성을 띨수 있고 이것이 특히나 공동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우리한테 뭐한 300만 원이는 예산이 갑자기 생겼어.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사람마다 막다 다르게 회의를 해. 아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저렇게 쓰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식비로 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이렇게 딱 얘기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 하니까 저게 일단 구란지 진찬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에 반대하면은 막 너무 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막 하나님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 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의견 나온 순간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회의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동체가 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아니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냥 가로 막고서 내가 맞아 꽝 해버리니까 이건 또 굉장히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어려운 독단성을 좀 띠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신앙적 우월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는 특별해 자,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어떤 자존감으로 변질돼 가지고 아난 너보다 우월해난 너보다 잘났어 내가 기도해 줄까 난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 특히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 영상 지난번 라이브 때 촬영한 건데 어,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빠지는 이유 거기를 보면 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 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것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과 자존감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일단 우월감 자체가 잘못된 것 시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면 내가 여기에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음성이 안 들려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까 이미 이걸 기반으로 내가 우월감 자존감을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잘못 틀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라를 치는 거지 음 이제 이거 안 들리면 더 이상 나를 신기하게 바라봐 주지 않고 나를 대단하게 바라봐 주지 않으니까 구라를 치기 시작하고 근데 구라가 반복되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더러는 여기에 사람을 속여서 그것을 활용해서 안 좋은 일들을 추구한다든가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성을 들을 줄 안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렇게나 많은 문제를 내,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굳이 이 음성을 듣겠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 만약에 누가 자기는 음성을 듣는데 그리고 이 문제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대. 그래 뭐. 본인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거기다가 뭐더 말을 못하겠어. 본인이 듣는다면. 근데 만약에 진짜 지금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굳이 음성을 듣겠다 듣겠다? 안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자면 첫 번째로, 네, 여기 있는 참혹사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할게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물이 없었어요. 아또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거 보시고 역시 네가 그렇게 응? 영이 깨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구독자 몇 명이야. 여기 응? 4 2 5 0명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네가 영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뭐할 말이 없긴 한데 아무튼 뭐 음성을 못 듣는 입장에서는 시장 생활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때 무엇을 지표로 삼아야 합니까? 아돈 월이 우리한테 이미 지표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경과 말씀이요. 아 근데 성경가 말씀 66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말씀 중에 어떤 걸 지표로 삼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내가 뭐 어떤 직장을 택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여기에 대해서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한테 삶의 지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뭡니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즉 이웃사랑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두 가지. 이두 가지가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계명이고 삶의 지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한테 어떤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새 계명에 어, 빠져보아라. 여기에 먼저 집중해 보는 거죠. 이 선택지 중에 이웃 사랑을 해치는 게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 해치는 게 있나? 이거 고민하기도 굉장히 바빠요. 어 진짜 면밀하게 관찰해야 해야 되거든요. 내 안의 욕심도 관찰해야 되고, 주변의 상황도 관찰해야 되고, 내 선택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도 관찰해야 되고, 이 모든 거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하기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이것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바쁘고 이거면 충분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답시고 오히려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확실히 구라예요. 네, 그건 진짜 확실히 구라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이두 가지를 등한시한 결정을 해. 그 사람은 구라예요. 확실히 구라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가지고 땅값이 오를 때를 제가 들어서 거기에 투자했더니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그거는 이웃 사랑을 해치는 일이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제가 봤을 때 그거 완벽하게 구라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이 삶의 지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걸 어기는 음성을 주시겠냐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먼저 면밀하게 적용해 보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와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어? 새개명을 적용해 봤는데 어다 적합한 선택지가 두개 이상이던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이 선택도 이 선택도 세계명에 부합하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냥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요 네그둘 중에 그렇다면 내가 뭘더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 지표상에 문제가 없었어 그 다음에는 또내 안에 의 목소리도 들어봐야죠 그럼 난이일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또 그것이 보통 자기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의 일을 아는 게 허락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굳이 이 선택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되고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새 계명에만 집중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흘려보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 그래도 걱정돼요. 그 선택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내가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의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은 어려서부터 좀 부모님한테 억압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항상 부모님이 너 이거 해, 저거 해 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자기한테 선택권이 주어지면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냥 누가 결정해서 나한테 이거 해 하면 좋겠어. 오히려 그럴 때내 마음이 더 편해. 왜? 그러면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선택했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 상황이 불안해.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 이거 해! 이러면 좋겠어. 그러고 보면, 만약에 잘못되면 그 사람을 원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이단 쪽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좀 불건전한 목회자한테 빠지시거나. 왜냐하면 그런 불건전한 목회자들은 어떤 소위 카리스마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독단적이고, 이게 맞아! 저게 죄야! 이게 맞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좋아하시는 경우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 건강하지 못해요. 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어떤 의무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느껴보자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아, 이 선택지와 이 선택지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이, 솔직히 그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느 선택지를 가야 내가 안전할지 알고 싶어요. 어디를 가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선택이고 어디에 가야 더 문제 없는지 알고 싶어요. 대부분 자기 안위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는 우리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치않아 아, 당장 바울도 목 잘려 죽었고 죽었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열한 제자가 제단가 순교한 종교인데 이 종교에 뭘 바라요? 그치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것이 안위이고, 어떤 것이 좋은 선택지이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는 아니에요. 우리 찬송과 고백하잖아요. 거친들이, 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며요. 아,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서. 어디 가야 거친들이 없을까? 어디 가야 좋은 데가 있을까? CCM도 마찬가지죠. 주일음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일음 찬양해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라고 해놓고서 아니야 이 선택지 중에 어디가 부유한 어디가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곳일까? 나는 메마른 광야 가기 싫어. 어디가 그 부유한 강물이 있는 곳일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에 이거는 좀. 네, 그렇죠. 좀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하고 일단 세개명을 적용한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고 중요한 건그 다음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세개명을 지켜내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지. 안전한 길 골라가서 잘 먹고 잘살 거야. 그것은 기독교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음성 나는 듣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부정은 못하겠다. 아니 뭐 들으신다고 하니 어떻게 뭐 내가 그걸 갖고 당신 구라요.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도 난 없으니까. 다만. 아직 듣고 있지 못하는데 저는 듣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굳이 들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고 어,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의 감격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감격을 새 계명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내 심장이 뛰는 일을 하면은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댓글들 쭉 보겠습니다. 초코파이님, 검증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다고 봐요. 네, 저도 역시 거기에 동의합니다. 공자님, 사실 하나님보다 내 고통이 더 두려운 거죠. 그렇죠? 사실 그 뭐, 대부분 그거라고. 막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어디가 맞습니까? 어쩌고 하지만은 대부분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싶은 거죠. <laughs> 감자입니다 고구마님와 목사님의 균형 잡힌 세계 명의 인식에 제가 새롭게 깨닫네요 보통 세계 명을 했을 때 이웃 사랑은 당연히 잘 이해하지만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아 하나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새로운 깨달음이네요 그쵸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의 원동력을 삼는 거. 그러니까 마치 파이프처럼 위에서 물 받아서 이렇게 뿜어내는 거. JY 밀러님, 직업이나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도 범죄적인 직업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내가 어느 기업을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신경도 안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라기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서 있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